함수기냐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해봅시다. f의 0 플러스가 되면 f는 0 플러스면 위쪽에 있는 거 0으로 다가갈 거니까 3이 되겠네. 뭐 원칙적으로 치자면 얘가 0 플러스면 0 플러스 0.1 정도면 약한뭐2.9 정도 될 텐데 얘가 연속 함수라서 그게 2.9냐 3이냐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얘는 그냥 3이라고 봐도 괜찮겠어요. 그래서 얘는 g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18, 9, 13. 0 마이너스면 얘는 g의 a가 되겠네. 그 다음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함수값은 이거랑 같이 갈것 같아. 그래서 얘랑 같으면 되는 거지. 그러면 연속일 것이다. 하는 김에 그냥 함수값도 적어보면 f에 0 하면 등호 있으니까 역시나 g3이 될 거고 13이 될 거고 다 같으면 돼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2a 제곱에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마이너스 9. 이수분해가 되든 안 되든 실수를 가질 거니까 a 값을 곱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9.